이번 시간에는 꼼수를 좀 받쳐드리겠는데요. 자,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를 쓰시는 분들이 보면 바탕화면에 아도브 클라우드가 이거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링크를 제가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도브 제품을 설치를 하고 나면 아도브 이 크리에이트 클라우드가 설치가 되거든요. 이걸 저까지다 하면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브 크리에이트 클라우드가 이게 안 지워집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리고 이게 또 불편한 게 뭐냐면 트레이 아이콘이 언제나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아도브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를 지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서 보면 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서비스에 보면 지금 여기는 제가 인터넷을 끊어버려 가지고 지금 이게 안 뜨고 있는데 인터넷을 연결을 시키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아도브 제품하고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그 저기가 그 포트가 하나 연결이 되거든요. 두 개가요. 그래서 그 포트를 해제를 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것을 끊어놨는데요. 여기에서 시작 프로그램이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쭉 보시면 서비스 제품에 가서 싹 보시면 아도브 제니 모니터 서비스라고 아도브 제니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어판에 가셔가지고 서비스 품목에 가셔서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두 개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도브 제품의 정품 인증에는 그 통신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속성을 해서 자동이 아니라 사용 안함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적용하시고 여기도 아도브 제품에 가셔서 속성에 가셔가지고 자동으로 해서 사용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체크를 안 하시고 아도브 제품을 쓰신 경우에는 이 아도브 그 정품 인증 그 모듈이 이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정식 버전이라 쓰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또 돈이 없어서 그냥 연습용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나 해적판들 쓰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안 좋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서비스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서비스 가셔가지고 아도브 제품이 지금 안 떴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한글로 제어판이라고 치세요. 그래서 제어판을 치면 제어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관리 도구가 있거든요. 관리 도구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가셔가지고 아도브 제니이죠. 아도브 제니를 두 개를 누르셔가지고 사용 안 하시면 하셔야지만 아도브 회사에 내 포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안 당하고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브 크리에이터 클라우드는 제거되는 것은 제가 이 앞전에 영상으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크리에이터 클라우드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꼼수인데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은 아도브 제품하고 해적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연결을 끊으셔가지고 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괜히 정품 아닌 해적판이나 비품 같은 쓰시는 분들, 연습삼아 쓰시는 분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방법대로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를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방법대로 가셔서 제너럴 두 개를 갖다가 사용 안 하면 뭐 하시면 아도브 제품 쓰실 수 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